마초TV의 마초입니다. 자, 일단은 먼저 새해 인사부터 하고 오프닝을 하는 게 맞을 것 같아서 먼저 인사를 좀 드리겠습니다. 자, 새해 복 많이 받으십시오. 자, 오늘은 2021년 1월 1일입니다. 오늘 같은 경우에는 이제 먼바다 기상이 좋지 않아가지고 이 내망권에 좀 나왔습니다. 이게 이제 금오도에 위치한 각진바위 홈통이라는 자리입니다. 자, 이 자리 같은 경우는 이제 뭐 자리가 이쪽도 될 수 있고 저 건너편에도 자리를 잡고 이제 낚시를 하는데 일단 여기 평균 수심이 18m에서 한 21m까지 이렇게 수심이 나옵니다. 근데 여기 같은 경우는 이제 매번 낚시를 해보면 진짜 뭐 아니면 돕니다. 한 마리 큰 게 나오든가 아예 안 나오든가 뭐 작은 거는 나오질 않기 때문에 여기서는 잘 일단 오늘 그렇게 뭐 1월 1일부터 저한테 뭐 대물 감성돔을 보여줄지 안 보일지는 모르겠지만 그래도 재미있게 한번 낚시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함께 하시죠. 우엄해 우엄해 씨 우엄해 직벽이라서 2021년도에 해가 떠올랐습니다. 자, 동이 터가지고 꾼들이 가장 좋아하는 시간대입니다. 자, 첫 캐스팅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여기는 멀리 던질 이유는 전혀 없습니다. 여기는 거진 발밑 낚시라 밑밥도 오히려 멀리 주면은 이런 데는 고기가 빠져버립니다. 수심이 워낙 깊다 보니까 발밑에다가 철저하게 줘야 됩니다. 물 따라서. 또 오랜만에 감성돔 찌낚시를 한번 합니다. 물 색깔이 탁하니 좋다. 자, 오늘 1월 1일 여수는 영하 4도 정도 됩니다. 근데 와, 진짜 영하 4도면 너무 추워. 진짜 미친 듯이 춥습니다. 자, 지금 물은 위에서 자로 들어오는 중입니다. 자, 오늘은 이제 금오도는 열물입니다. 열물이고 10시 40분까지 이제 들물이 갈 건데 그 전에 여기는 동이 완전히 다 트기 전에 무조건 고기를 잡아내야 됩니다. 여기는 이제 서쪽이다 보니까는 막 동 트는 게 제대로 안 보일 수는 있겠지만은 그래도 웬만하면은 환하게 동이 트기 전에 한 번에 입질 정도는 받아줘야지 오늘의 또 조가가 이어질 건데. 자, 제가 오늘 금오도 각진바위 홈통에서 사용할 로드는 1.25대입니다. 1.250대고 닐은 2500번, 원줄은 2.5, 목줄은 2호입니다. 어신찌로는 2호를 택했습니다. 그리고 순간소중 2호를 체결했고 바늘은 감성동 전용바늘 4호를 체결했습니다. 여기는 일단 나왔다 하면 무조건 크다 보시면 됩니다. 뭐 오늘 그런 그림을 보여줄지 못 보여줄지는 모르겠지만 그래도 1월 1일이니까 그냥 저 혼자서 뭐 줄 것 같다는 뭐 그런 애감을 갖고 있습니다. 낚시는 포기란 없으니까. 자, 오늘은 수심이 깊기 때문에 밑밥 같은 경우는 크릴 5장, 암맥 5개, 그 다음에 옥수수 하나, 파우더를 3개를 넣습니다. 수심이 깊은 만큼 좀 빨리 깔아앉히기 위해서 물도 좀 많이 섞어준 편이고 파우더도 일부러 3개를 넣습니다. 쩍쩍 붙네 파우더가. 이런 직벽 같은 데에서는 이렇게 포맑은 곳들 노을 치거나 포맑은 곳들에다가 밑밥을 주면 훨씬 더 효과적입니다. 지금 위에 겉물은 오른쪽으로 지금 살 빠지고 있습니다. 근데 속물은 지금 방탄유를 저기서 이제 들물이 내려오기 때문에 발 밑에 받아가지고 살짝 또 이쪽으로 빠지는 중이고 조류가 복잡하면 복잡할수록 어느 정도로 많다고 보시면 됩니다. 어자오는 하하 크릴이 살아나오네. 여기는 잡어가 없어서 옥수수 미끼를 오늘 안 써도 될 것 같습니다. 근데 올해는 감성돔이 조금 많이 늦는 편인 것 같아요. 제가 낚시를 몇 번 다녔는데 감성돔이 좀 늦습니다. 씨알도 조금 작고 그래서 제가 택한 곳이 될지 안 될지는 모르겠습니다. 진짜 여기 뭐 아니면 도인 포인트라. 아따 놀래라 이. 뭐야? 몰라. 난감하네. 그래, 사이즈는 좋네. 일단은 방생. 첫 봤다는 방생. 자, 제가 이렇게 PD님이 없이 촬영하는 게 그렇게 많지는 않지만은 오늘 또 이제 개인 낚시로 하러 왔는데 또 가서 촬영을 해갖고 오라 그러니까 제가 또 이렇게 촬영을 합니다. 감성돔 낚시는 개인적으로 올해만 한 6-7번은 간 것 같은데 개인적인 낚시라 그거는 특별히 촬영을 안 했는데 이제 올해부터는 감성돔 낚시도 같이 좀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어차피 뭐 겨울 날씨가 또 그렇게 많이 좋은 편은 아니라 먼바다는 또 자주 못 나가기 때문에 이렇게 가까운 내망권에서라도 감성돔 낚시를 좀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예, 보시면 알겠지만은 지금 저쪽과 이쪽 그 중간 지점이 제일 깊습니다. 실제로 물이 이렇게 뻗어 나가기 때문에 지금 뭐 조금 수심이 낮은 곳과 깊은 데를 지금 다 탐색을 하고 있습니다. 수심은 지금 저 중간을 맞춰 놓고 지금 하고 있는 건데 지금 저 중간에 약 한 20m 정도 나옵니다. 지금 이제 들물이 진행되고 있으니까
나중에는 못해도 한 1m 한 50 정도는 더 수심을 줘야 됩니다. 지금 여기는 만조가 되면은 그냥 물이 이렇게 좀 잘 갈 때는 한 번씩 라인을 잡아줄 필요성도 있습니다. 이 밑에 질질질 끌려가던 목줄이 먼저 찌보다 앞으로 가면서 선행이 될 수 있기 때문에 한 번씩은 뭐 자주 그럴 필요까지는 없겠지만은 자주 좀 견제를 좀 해주셔야 됩니다. 근데 이렇게 뭐 수심 깊은 데는 그렇게 뭐 특별한 건 없지만은 앞으로 뭐 어디를 가도 낚시를 하더라도 물이 좀 간다 그러면 한 번씩은 라인을 잡아줘가지고 채비를 좀 일자로 정렬을 시켜줄 필요성은 있습니다. 이거 왜 걸려있냐? 야, 나 뭐냐? 뭐 묵직한 게 하나 올라온디? 쓰레기야? 아닌데 쓰레기는? 뭐 고사리가 올라와 버렸대. 참. 자, 이제 조류가 아까 우에서 좌측으로 들어오다가 이제 좌측에서 우로 나갑니다. 근데 이 주변에 이 앞쪽에 보면은 여기가 굉장히 많이 산재되어 있기 때문에 제 경험상으로는 지금 좌에서 우로 갈 때 분명히 한 마리 정도는 나올 겁니다. 와, 왔다. 드디어 한 마리 왔다, 씨. 와. 아, 근데 안 크다, 이? 와, 안 커, 안 커. 와. 와, 감성이 진짜 귀하다, 귀해. 와. 참, 그리고 여기서 이 사이즈가 나온다는 게 말이 되냐? 헐. 와, 귀하다, 귀해. 진짜 귀하다. 와. 진짜 귀한 감성이다. 화가 나불라 그래. 화가 나불라 그래. 왜? 한 마리 했습니다. 씨알이 근데 너무 잘다. 사이즈 봐라. 화가 나본다. 화가 나본다. 들어가라. 들어가. 수심 지금 21m에서 입질을 받았는데 저거 잡으러 온 거 아닌데. 진짜 저런 사이즈만 나온다 그러면은 고기를 잡아도 기분이 하나도 좋지 않습니다. 1월 1일이다. 1월 1일. 11월 달이나 지금이나 사이즈가 똑같으면 어떡해. 여기 작은 거 안 나온다고 말했는데 나만 거짓말쟁이 돼버렸구만. 여기는 일단 나왔다 하면 무조건 크다 보시면 됩니다. 자, 이 홈통 같은 경우는 더 날이 안 좋아야지 막 진짜 바람 많이 불고 막 너울도 팡팡 쳐줘야지 이런 홈통들은 효과를 발휘합니다. 진짜로. 엄마 왜 놀이 치냐? 거기서 치면 나한테 오겠는데? 바람이 많이 부는 날에는 원줄을 조금 깔아앉는 서스펜드형이나 세미 플로팅 타입이 제일 좋습니다. 또 강도도 그만큼 또 많이 나오기 때문에 서스펜드형들이. 자, 지금은 이제 겉조류가 속조류보다는 조금 늦게 가는 것 같습니다. 지금 찌가 항상 이렇게 누워져 있기 때문에 보고 있으면 밑에 이제 채비 때문에 찌가 따라가는 뭐 그런 느낌을 받고 있습니다. 어떤 찌낚시에든 미끼 선행은 중요한 부분이기 때문에 지금 이 물은 굉장히 좋은 물입니다. 근데 뭐 감생이가 저런 사이즈들은 제가 봤을 때 연타석으로 좀 나와줘야 되는 게 맞는데 연타석으로 나오질 않네요. 전혀. 그래도 1월 1일인데 꽝은 안 쳤네. 다행히. 아까는 그냥 물이 이렇게 수평으로 쭉 가다가 이제 거짐 대각선으로 올라가 버립니다. 이럴 때는 밑밥을 저 찌거리 왼쪽 편에다가 뭐 주는 게 아니라 발밑에다가 줘갖고 이렇게 뻗어나가게끔 해줘야지 고기들이 멀리 안 빠집니다. 오마 이씨. 노을이 솔찬이 올라온대 이제. 아니네. 깜짝 놀랐네. 물이 살 죽어버렸네. 물이 가는 척만 해버리구만. 물이 안 갈 때는 견제를 좀 자주 해줘야 됩니다. 그거 말고는 뭐 생명력을 불어넣을 수 있는 게 없기 때문에
들었다 놨다를 뭐 자주 반복해 주셔야지 밑밥 속에서 내 미끼가 도드라져 보이는 거니까. 와, 미끼 살아갖고 온 거 보소. 이제 완전 안쪽 홈통에다가 한번 넣어보겠습니다. 또 저쪽에 또 고기가 머무르고 있을 수도 있으니까. 수심은 저기나 여기나 한 1m 밖에 차이가 안 나기 때문에 일단 뭐 바닥 낚시니까는 뭐 1m가 많다는 거는 상관없습니다. 1m가 적으면 문제가 되더라도 아까부터 꾸준하게 여기서 낚시는 하고 있었지만 밑밥은 계속 저기다 꾸준하게 줘놨기 때문에 이런 홈통은 초입 아니면 안통인데 뭐 다른 사람들은 어떻게 낚시를 하는지 모르겠지만 저 같은 경우는 여기서 이제 밑밥질을 하면서 여기서 고기를 잡는다 그래도 홈통 안에다 밑밥을 계속 좀 넣어놓습니다. 정기적으로. 그러면은 혹시나 안쪽에 이제 집어가 돼서 쿨링이 될 수도 있고 일단 홈통을 한번 쿨링 돼버리면은 마리수 감성도 물 낚을 수 있기 정말 좋기 때문에 확률이 있을 수도 있습니다. 어따 빠지고 있어 밑밥통. 밑밥 뚜껑이 엉덩이가 배가 고픈가 밑밥통을 뭐 들라고. 오늘은 고기 사이즈에 미련 두지 않고 그냥 1월 1일 날 잡았다는 거에 만족하겠습니다. 하도 작아서 35나 나올 줄 알았더만 딱 4자네요. 와, 4자 한 마리 잡았어. 진짜 가슴 아프다. 들어가라. 들어가. 자, 자. 들어가, 자. 에이. 자, 역광이라 뭐 얼굴이 보일지는 안 보일지는 모르겠습니다. 솔직히 말해서. 혼자 촬영한다는 게 보통 일이 아니네, 이게. 오늘 나름대로 이제 뭐 금호도 이 각진바위 홈통에 와가지고 제가 아까 처음에 얘기했듯이 여기는 걸면 다 4자 이상이라 그랬었는데 정말 딱 4자 터거리가 나와버리네. 아무튼 입만 벌리면. 와, 저는 하도 째깐해서 한 35밖에 안 되는 줄 알았는데 방금 이제 철수하려고 준비하면서 재보니까 딱 4자네. 그래도 뭐 나름대로 뭐 1월 1일 날 꽝을 안 쳤다는 거에 중점을 두고 오늘 이렇게 또 재미있게 놀다 가는 것 같습니다. 오늘 영상은 조금 뭐 지루할 수도 있습니다. 솔직히 거치대를 걸어놓고 해서 다음번 감성돔 낚시 갈 때는 꼭 멋지게 촬영해서 한번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영상 이렇게 시청해서 감사합니다. 자, 구독과 좋아요는 큰 힘이 됩니다. 자, 들어가세요.